우라, 너는 이런 거 먹어야 되잖아. 넌참 빨리 나야 되는데 안 나니 큰일이다. 응? 해줄게. 잠깐 기다려. 요렇게 우리건 요렇게 했습니다. 우라, 이리 와. 야, 여기 먹어. 우리건 이렇게 줍니다. 먹으라고. 다른 건잘못 먹어요, 우리가. 저렇게 캔을 갖다 믹서로 갈아갖고 이렇게 줘야 먹습니다. 거기에 군의 음약을 좀 탔습니다. 이거는 다른 애들 겁니다. 업둥이들 가서 먹고. 아유, 깜짝이 밥 줘? 밥 달라고? 혼님이도 밥 주고. 깜짝이야, 배가 많이 고픈가 봐. 응? 깜짝이 배 많이 고프구나. 아유, 그랬죠? 밥 줄게. 가들아, 여기 줄게. 냐옹, 냐옹. 아이고. 아유, 잘 먹네. 우리 깜짝이랑. 꽃님이, 아유, 잘 먹어. 배고팠어? 아유, 착해라. 우리 깜짝이랑, 야. 아유, 모기 새끼가 이렇게, 모기 새끼 이렇게 달려붙냐? 아유, 잘 먹네. 우리 깜짝이랑 꽃님이. 많이 먹어. 아유, 깜짝이 배고팠어? 아유, 저쪽에도 밥인데 그쪽 가서 먹어. 응? 아유, 착해. 얌전히, 아유, 얌전이야. 아, 얌전히 왔어. 알았어, 이거 줄게. 얌전히 이리 와. 메리도 줘야 돼, 메리도. 잠깐 기다려, 메리도 줘야 되니까. 메리도 줘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얌전아. 메리도 안 주면은 얘생 난리 나, 얘. 보통 성질 있는 놈 아니야. 아유, 착해. 우리 얌전히 먹어라. 나나야, 가자. 나나 마중 나왔어. 얼른 가. 앞서 가. 그렇지. 이리 와. 빨리 와. 나나가 멀리까지 마중 나왔네. 고식이도 거기 있었어. 아유, 착해. 고식아, 이리 와. 밥 줄게. 그랬어. 어우, 나나 이길 앞에 있어갖고 내가 발 걸리 갔다. 아유, 나나가 이렇게 마중까지 나왔네. 잠깐 기다려. 접시 찾아보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먹는 사이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사이예요. 먹이를 놔두고 서로 적대하는 관계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우리 나나와 구시기는 서로 기대어서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둘 다 내가 중성화시켰습니다. 유기견이 한 마리 며칠째 이게 떠돕니다. 이 주인이 개랑 사료랑 같이 버리고 갔어요. 사료 주라고. 양심은 있어서 사료를 주고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개가 이 동네 사람들한테 오면 이 동네 사람들이 뭐 먹을 걸 많이 줘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지금 그 캔을 하나 줬습니다. 내가 데려다 키울 수 있는 입장이 안 돼갖고 지금 이렇게 나도 지나가다 먹을 걸 주고 이 동네 사람들도 먹을 걸 주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하도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저도 한 마리 데려다 키우고 있습니다. 5년 됐어요. 그게 메리라는 애인데, 쟤는 또 어떤 사람이 버렸는지,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뭐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사료 한 푸대랑 같이 버렸더라고요. 새봄이 깨옵니다. 대롱나무 그늘에서 새봄이가 나타났어요. 안 깨우네? 투사식발? 막 달려오더니 이제 오네. 노랑이는 어디 갔나? 새봄아! 아이고, 어디 왔어? 아이고, 반가워, 새봄이. 발라당해야지. 응? 그랬어? 노랑이는 어떻게 안 오냐? 그랬어? 아이고, 일단은 비비고 봐. 아이고, 막 비벼대네, 이제. 가자. 노랑이는 어디 갔어? 아유, 발라당했어? 이야, 발라당도 많이 늘었네. 뭐, 못 보던 발라당도 있고, 맨날 하던 발라당도 있고. 이야, 새봄이는 어디 갔어? 노랑이는. 얼른 가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상 차려줄게. 아이, 그만하고 오세요. 노랑아! 노랑아! 아유. 가질 못하겠네. 길 막고 발라당을 해서. 알았어. 아유, 알았어. 아유. 아유, 막 한 걸음도 못 가겠어. 막 구수 발라당기려. 아유, 이런. 그만하셔도 돼요. 다 눈치챘어요. 응? 노랑아! 노랑이 어딨냐? 이야, 노랑이도 나타났네.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임마? 일찍 와야지. 응? 태도가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새봄이 봐봐, 얼마나 열심인가. 시끄러, 임마. 노랑이는 앞으로 좀 일찍 나오도록 해. 응? 새봄이를 좀 배워, 임마. 새봄이 얼마나 일찍 나와. 너 일찍 나오더니 요즘 조금 시들해졌어. 발라당도 할 틈도 없이 그냥 늦게 나오고. 응? 괜히 새봄이한테 발길질이나 하고 자식이 못됐어.
잘 먹네. 이게 이렇게 잘 먹어야지 이밥 주는 사람도 좋아, 기분이. 그치? 어이, 우리가 착하다. 저녁 먹으러 우리 집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그 마당에서 차려주는 거예요, 지금요. 역시 심심하면 들어오네. 어떡하냐? 응? 산더미도 지금 제 먹는 거 쳐다보고 지금 꿀꺽꿀꺽 넘기고 있어요. 아, 이렇게 계속 쳐들어오면 어떡해. 옛날처럼 춘심이랑 동거할 거야? 응? 잘 먹고 있습니다. 코백이, 소심이, 구경이.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니까 얘네들이 코백이 확실히 활달해졌어요. 여름을 잘 넘겼습니다. 아, 내가 여름을 넘기고 나서 이렇게 몸이 아, 축 처지네. 한참 더울 때는 버텼는데, 조금 더위가 가시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계속 몸이 다운되네요. 너무 무리를 했나? 아, 많이 힘듭니다. 이 작은 언덕 올라오는데도 이렇게 힘드네. 물끄러미가 도망가네. 어휴, 불쌍해라. 물끄러미, 쟤 따로 줘야겠는데. 도망갔어. 야, 냐옹! 코백이, 소심이, 구경이 막 먹고 있습니다. 근데 물끄러미가 가여워요. 아, 이쪽에서 하나 줘야겠어. 들어와! 깔끔이도 있었구나. 깔끔이도 이리 와. 응? 깔끔이도 거기 있었어? 깔끔이도 하나 줘야겠네. 그릇이 없어도 이해해라. 어우, 땀 때문에. 소심이가 얘네들을 쫓아버렸어. 여기까지 쫓아왔네. 마, 너준거 먹어, 임마. 얘네들 불쌍한 애야. 지금 빠니는 안 보이네. 보름이도 안 보이고. 지금 깔끔이랑 물끄러미가 밥을 안 주니까 여기로 먹으러 왔잖아. 근데 니네들이 쫓아내니까. 안 그러더니 왜 쫓아내? 그래서 내가 지금 주는 거야. 먹으라고. 그릇도 없이 준다, 야. 그래, 많이 먹어라. 아유, 우리 물끄러미랑 깔끔이. 아유, 어이, 좋게. 얼마나 배고플까? 빠니는 왜안 와? 그래, 많이들 먹어라. 아유, 다행이다. 왕광 우리 몹시 배가 고팠나 봐요. 이쪽으로 내가 오는 동안에 왕 앵앵거리면서 쫓아오면서 그냥 이렇게 배가 고픈 표정을 짓네요. 지금 밥에 빈 밥그릇이 있습니다. 전부 다 물도 그렇고 밥과 물을 다 가득 채워줬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왕방울. 쟤도 날립니다. 자기도 빨리 달라고. 가겠습니다. 줄게. 조금 기다려. 아유, 우리 방울이 자기만한 눈곱 달고 있네, 전화다. 아유, 맛있게 먹어. 알았지? 닭가슴살이랑 추루랑 사료랑 사료도 먹어. 응? 아유, 좋게. 추루니 이런 것만 먹지 말고. 아유, 착하다, 우리 방울이. 최고다. 응? 애꾸는 제기 죽고 한동안 아무도 안 보였는데 밥은 그냥 먹고 가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애꾸는 제게 새끼 시동이가 나와서 참치 통조림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근처에 마이클도 있고 그럴 텐데. 먹습니다.
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노란에는 치준양이는 첼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저 잿빛양이는 오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첼이 오디. 구독자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이름을 얘기해 주신 분이 있는데 먼저 하신 분 걸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랑 오디. 네. 한 털도 안 남았었는데 사료 다 집어넣고 물도 새로 갈아줬습니다. 애미가 새끼들 때문에 제가 못 먹으면 이거라도 먹으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여기다 놓겠습니다. 얘들아 나와서 먹어라. 체리가 먼저 나옵니다. 오디도 나올 텐데, 예, 오디도 움직입니다. 오디가 조금 겁이 많아요, 체리보다는. 체리가 약간 오디보다 덩치가 큰 것 같죠? 예. 많이 먹어라. 뒤에서 어미 허여멀건이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도 먹고 싶겠지만은 애들한테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까 감시하느라고 자기는 안 먹습니다. 애들이 우선입니다. 놀라운 모성애죠, 고양이들. 고양이들 새끼 키우는 거 보면 저 모성애에 내가 감동을 합니다. 잘 먹습니다. 체리와 오디. 하면서 솔로몬을 여기다 가두고 갔네. 이런 세상에. 아유 불쌍해 우리 솔로몬. 그래도 맛있는 거 줄게. 잠깐 기다려. 응? 응? 알았지? 아유 착해. 아유 우리 솔로몬아 가엾어라. 구멍으로 닭가슴살을 줬습니다. 아유 우리 솔로몬 가엾어라 어떡하냐. 아유 이렇게 가두고 하기야. 여기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걱정돼서 가두고 갔겠지. 또 떨어지면 못 먹어. 안으로 집어넣어줄게. 먹어라. 아, 착해 우리 솔로몬 착하다 갈게.